우리는 종교개혁 501년째 맞는 주간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할 주간입니다. 501년 전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성당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교회는 변해야 한다. 교회가 개혁되고 변해야 할 조건 95가지를 조목조목 적어서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지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빨리 전 유럽에 퍼지지 않았을 텐데 그 얼마 전에 구텐베르그란 분이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 인쇄술 득택에 마르틴 루터의 95개 항목이 인쇄가 돼가지고 전 유럽에 퍼지니까 그동안에 천년 세월 억눌려 있던 백성들이 폭발한 거예요. 루터 말이 맞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 왜 교황이 예수 위에 있느냐? 왜 교황이 정치 권력을 가지느냐? 왜 신부직을 사고 팔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타락했었습니다. 성직을 매매를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쌓여있던 것이 폭발한 거죠. 마르틴 루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제사장 된 거 아니냐. 성경이 그걸 말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베드로 사도가 참 큰 깨달음을 간결하게 쓴 거지요. 하나님의 소리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언제부터 제사장이 됐냐? 구약에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라야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우리 신앙이 성경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 따로 우리 신앙생활 따로 놀면은 영적인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은혜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 51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주 이런 완전한 변혁이지요.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 예루살렘 시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는 전혀 다른 장소 예루살렘 시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수놓아 떠가지고 실로 휘장을 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딱 지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탁 찢어진 겁니다. 이게 아주 영적 의미가 굉장합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있는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아주 높고 두껍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하겠지요.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걸 찢어버리고 대제사장 된 나를 믿는 자는 다 통할 수 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자리, 하나님과 백성이 대화하는 자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는 자리, 그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는 순간 이게 찢어져 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신부나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위대한 선포지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느냐 하면은 옛날에 신부들 밑에 성직자들 밑에 기죽어 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나도 제사장이구나 당당해진 거예요. 대장간 하던 사람, 백정 하던 사람, 서양이나 동양이나 백정이나 대장간쟁이를 멸시했습니다. 시내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내 밖에서 끼리끼리 살게 하던 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기죽어 살아? 왜 우리가 관세 받아?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나는 백정하는 제사장이다. 긍지가 생겨가지고 아예 집안에 성을 백정 붙여서 배쳐라 배쳐라. 그래서 자기 가문에 성을 배쳐라. 대장간제 옛날에는 뭐 신분 숨기고 뭐 기죽어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고 나니까 아예 자기 집안의 성을 미스터 스미스, 스미스가 대장간이 미스터 스미스 배쳐라. 그만큼 사람들이 당당해지고 자기 예수님의 만난 감격을 가지고 정신세계가 의식이 변화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지만은 역사에서는 종교란 말을 안 붙입니다.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 개혁.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신앙이 개혁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개혁된 거지요. 그래서 개혁운동, 리포메이션 무브먼트라 그러지 종교란 말을 거기에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종교개혁, 종교개혁 그러지요. 그런데 그 이제 1517년 10월 30일에 시작된 개혁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전 150년, 100년 전부터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된 새벽별이 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위클리프 한 150년 전, 또 체코 프라하의 그 존 후스 100년 전이지요. 그리고 독일의 마르틴 후보의 선배격인 제롬 사보나놀라 이런 사람들이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개혁운동의 밑거름을 닦은 겁니다. 1300년대에 영국 런던 옥스퍼드 대학에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이게. 성경 읽어보니까 교황이 뭐냐 교황이. 왜 교황이 뭐 예수님 위에 있냐. 왜 교황이 정치에 자꾸 관여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휘두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교황은 영적 지도자고 정치는 왕이나 제후가 하는 거이지 이걸 뒤섞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꼭 같아요. 첫째는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깊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으로 깊이 읽었던 사람들이요. 둘째는 설교자들이요. 설교로 그 시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든깁니다. 세 번째는 애국자들이요. 네 번째는 바닥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왜 교황청이 신부가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구속하고 걸피다 뭐 종교 재판 해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고문하고 말이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다섯 번째 그 사람들은 일관되게 예수님 제일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돼야지 왜 다른 것이 자꾸 예수님 대신하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일관된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응? 그 뒤에 이제 위클리프 교수의 글을 읽은 체코 프라하, 체코 수도가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의 존 후스라는 역시 성경학자 교수가 있었는데 존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의 위클리프 교수 말이 맞다. 그걸 열심히 읽고서는 성경을 읽고서는 그걸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니까 뭐 프라하의 그 체코 사람들이 막 국민들이 깨이고 박수치고 개혁 정신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교황청에서 사기를 쳤어요. 좋다. 당신 말하는 게 옳은가 교황청 주장이 옳은가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그랬더니 어제 후스 교수의 친구들이 교수님 가시면 당해요. 그 사기치는 겁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각서를 보냈어요. 100% 안전을 보장한다. 그 지역에 또 행정관 제후가 또 신변 보호를 하겠다. 각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회담하는 장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고서는 1년간 매일 고문했습니다. 네 주장을 바꾸어라. 그러나 뭐 흔들림 없이 주장하니까 1년 뒤에 1415년 화형을 시켰습니다. 장작더미 쌓아놓고 말뚝에 묶어놓고 불을 태워서 죽이는데 그때 아주 참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 후스가 1415년 말뚝에서 불길에 타 죽으면서 딱 한마디 나는 지금 불길에 타 죽지만은 100년 후에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 그때는 세상에 어떤 불로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숨 거뒀어요. 그게 1415년인데 딱 102년 뒤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10월 30일에 95가지 조항을 게시판에 붙이고 개혁의 불길을 올린 겁니다.
후스가 예언한 그대로 된 거지요. 역사에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뭐 교황청이 말틴 루터를 취소시키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뭐 설득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말틴 루터가 흔들리지 않지요. 워낙 이 형 개혁가들이 말씀에 뿌리를 대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니까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1517년인데 1529년에 12년 뒤지요. 교황청에서 웜스라는 곳에, 영어로는 웜스고 독일어는 보름스, 보름스라는 곳에서 만나서 루터 주장이 옳은지 교황청의 주장이 옳은지 우리 한번 대질을 해보자. 그 불렀어요. 그랬더니 말틴 루터 친구들이 큰일 납니다. 가면 후수처럼 또 당합니다. 그랬더니 말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보름수의 마귀 숫자가 보름수 지붕의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당당히 가겠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보름수 시의 마귀 숫자가 지붕의 기아장같이 많아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간다. 가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59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입니다. 대단한 찬송이지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다재다능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사까지는 좋다고 해도 작곡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뭐 음악을 그렇게 잘 모르는데 마틴 루터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은하 음악 그래야 연보농 치마가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말틴 루터는 작곡까지 한 작곡까지 자기가 작곡해가지고 자기가 부르면서 간 거예요. 이게 495장입니다. 그 저 485장 85장 옆에 그 이름 있지요? M. 루터 1500 몇 년입니까? 29년 또 한쪽 옆에 작곡가도 있지요? 585장. 예. 내가 다르게 불렀나요? 예. 예.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어는 아인페스테부르크. 페스테는 강하다는 뜻이고 아인페스테부르크. 부르크는 성이요. 하나의 강한 성. 예수님이 어떤 핍박, 어떤 위협, 어떤 고난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성이다. 신문관 나와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조사관이요 루터가 쓴 책을 탁 펴고 이 그대가 썼는가? 예, 내가 썼습니다. 이걸 취소하겠는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쓴 책 한 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루터의 모든 저서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한 권 한 권 물은 거예요. 그대가 쓴 책이냐? 예. 그럼 취소하겠는가? 취소하면은 교황의 이름으로 사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쓴 책 한 자도 고칠 수 없습니다. 회담을 마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교황청에서 중간에 납치해가지고 해코지하려고 그랬는데 후수처럼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지방 요즘 말하면 도지사쯤 되지요. 그걸 들었어요. 성주가 듣고서는 중간에서 납치했습니다.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 지하실에 숨겨놓고 당신 6개월만 숨어 계십시오. 보호한 거예요. 근데 그 6개월이 아주 황금기라 딱 지하실에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전에는 신부님만 라틴어로 된 성경 읽었거든요. 뭐 서민들이 라틴어를 압니까? 뭐 살라살라 하니까 모르지. 라틴어를 알 택이 없지요. 신부님들만 읽었는데 말틴 루터는 그 6개월간
성에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대단해요. 지금까지 그 말틴 루터의 번역판 독일어 성경 그거 독일의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틴 루터의 번역판 용어가 독일의 표준이에요. 그 이런 기상과 이런 기백을 가지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시대를 바꾼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다 찾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젊은 날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아 고행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도덕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지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 성경에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다. 하나님의 파워다.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헬라어인데 거기에 뿌리를 든 영어 단어가 둘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깡패도 회개해서 성자가 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성령의 역사에 절망적인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그런데 성령 받아가 다이나마이트면 계속 터져도 곤란하지요. 두 번째 영어가 다이나믹. 태양빛이 눈을 녹이듯이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성령의 두나미스가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 것. 둘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그런 폭발적인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은 또 나무가 자라듯이 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성령 역사하는 것이다. 이건 다이나믹한 다이나믹. 이 로마서 1장 16절이 그래서 위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거기에 줄을 칩시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수행하고 도 닦고 고행하고 금식해서 받는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재정해서 계시로 보여주신 구원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정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자기 수행하고 고행하고 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말틴 루터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개혁운동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있는데 우리 식으로 읽으면 애촌감상.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세계사, 2000년 교회사의 세계사에 로마서를 통해서 수차례 역사가 변화된 겁니다. 만일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훨씬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얘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중세 교회를 로마서 13장 읽고 변화돼서 일으킨 영적개혁, 1517년 말틴 루터가 일으키는 종교개혁, 17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서는 일으킨 감리교 운동, 20세기 초에 독일의 칼 바르트, 시골교에서 7년간 목회하면서 로마서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큰 책을 냈습니다. 로마서는 수차례 역사를 변화시킨 책이다. History Changing Book,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이 로마서의 능력, 은혜가 말틴 루터를 변화시키고 뜨겁게 하고 말틴 루터로 하여금 개혁운동의 횃불을 들게 했던 그 로마서가 오늘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교회를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는 교회로 변화시키게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간을 맞을 때마다 로마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바쁘시지만은 로마서를 한 번 읽는데 보통 속도로 읽으면 40분. 40분 정도면 충분히 읽어요. 꼭 시간을 내가 로마서를 읽고 읽으면서 그 로마서에 담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다이나믹한 두나미스가 우리 영혼에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